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범행 뒤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했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여장까지 했습니다. 박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긴 머리에 긴 치마, 핸드백에 하이힐, 얼굴은 우산으로 가립니다. 영락 없는 여성 같지만 48살 남성 박모 씨입니다.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8살 A 씨를 살해한 뒤 여장을 하고 A 씨 계좌에서 800여만 원을 뽑아갔습니다.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, 자기를. 자, 우리는 여자만 뽑게 되는 거니까. 박 씨는 지난 8일 A 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. 그러던 중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했습니다. 며칠 뒤 박 씨는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인근 야산으로 갔습니다. 박 씨는 A 씨의 시신을 이곳 야산으로 옮긴 뒤 두 곳에 나눠 암매장했습니다. 이 과정에 박 씨는 시신을 크게 훼손했습니다. A 씨 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 씨와 A 씨 두 사람의 동선을 열흘 넘게 CCTV로 추적했습니다. 그리고 은행이 나타난 여장 남자가 박 씨임을 파악하고 이틀 전 검거에 성공했습니다. 박 씨는 A 씨가 200만 원을 줄 테니 자신의 애인을 넘기라는 말을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범행 뒤 돈을 빼간 점, 치밀한 사체 유기 과정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